오마이걸의 사랑둥이 막내 아린 엔돌핀 지효입니다. 오마이걸과 함께한 아이돌 캐스트, 오늘 어떤 에스테이트 살펴볼까요? 아린 씨는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? 동물하면 역시 강아지죠. 귀엽고 애교도 많고 사랑스럽잖아요. 저처럼. 에이, 고양이가 최고죠. 한 몸 빠지면 출구가 없는 시크함에 치명적인 반전 매력까지. 무슨 소리예요? 강아지가 최고거든요. 고양이가 최고죠. 강아지! 고양이! 강아지! 좋아요. 왜 고양이가 대세인지 제가 아이돌 SNS로 증명할게요. 고양이의 첫 번째 매력, 뭐니 뭐니 해도 미모지 말입니다.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이 고양이들의 주인은 슈퍼주니어 해철 씨인데요. 보기만 해도 심쿵 하는 비주얼. 좀 예쁘긴 하네요. 근데 고양이들 애교가 없잖아요. 모르는 소리. 고양이는 도도함이 생명이라고요. 이 SNS 영상 한번 보세요. 소녀 씨, 써니 씨 맞아요?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가 뽀뽀 한 번에 애원하는 모습. 양이가 없었다면 절대 못 봤을 희귀 영상이라고요. 카리스마 넘치는 시스타 효린 씨 역시 반려묘에게는 침대를 자처하는 다정한 여자라고요. 양이들. 아, 아니. 고양이도 사랑스럽지만 강아지의 푹 빠진 스타들 보면 생각이 바뀌실걸요. 강아지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엄마 미소를 걸어오는 애교인데요. 이렇게 사랑스러워도 되는 건가요? 아, 뭐 조금 귀엽긴 하네요. 아이돌 스타일도 이런 강아지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이렇게 작고 귀엽던 아가 시절부터 눈물만 대형견이 된 지금까지 자신의 반려견 덕후를 자청한 스타가 있는데요. 진짜 잘생겼다. 주인이 누굴까요? 바로 시앤블루의 정수 씨입니다. 뽀뽀하고 안아주는 건 기본이고요. 진짜 아기 예뻐하더니 예뻐하시네요. 언제 어디서나 강아지 생각뿐인 정신 씨예요. 인형을 물어 뜯어도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그저 사랑스러워서 끙끙 앓는 코코 엄마 닭대분 정신 씨까지 강아지의 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? 지금까지 스타들의 반려동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? 맞아요. 이렇게 품에 꾹 안고 안 깨물어주고 싶어요. 정신 차리세요. 이처럼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내 스타의 SNS 소식이 있다면 더슈 SNS로 제보해주세요.